닌텐도 스위치 2는 기존 닌텐도 스위치 게임에 대한 하위 호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도대체 11월 5일에 있었던 닌텐도의 실적 발표에서 어떤 내용들이 공개되었을까요? 요점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치 2 관련 추가 정보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닌텐도의 투자자들은 지난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개될 후속기 정보가 더 궁금했을 텐데요. 닌텐도는 여기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발표했던 2025년 3월 31일 전에 스위치2에 대한 정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은 변동이 없다는 내용만 확인했다고 하죠. 그나마 새롭게 공개한 것이 스위치2는 하위 호환을 지원하며 스위치 온라인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아주 작지만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내용입니다. 정확한 일정이나 성능 등 궁금한 것이 너무 많지만 이렇게 선심 쓰듯이 툭 던져준 작은 소식 하나에 일단은 만족하고 더 기다려봐야 하는 거겠죠. 그나저나 포켓몬 레전드 ZA는 도대체 언제까지 작은 부스러기 하나도 안 던져줄 생각일까요?